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늙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지만 늙거나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은퇴 이후에 일자리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은퇴, 다 아시다시피 영어로 retirement죠. 그래서 은퇴의 의미가 타이어를 새로 바깎인다는 리타이어로 종종 해석되는데 이는 은퇴와 함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발끈 고쳐매듯 타이어 새로 갈아 끼우고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그런 희망찬 뜻이 담긴 해석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은퇴가 반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이유보다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은퇴와 함께 뚝 끊어지기 때문이죠. 은퇴 이후에 뒷방 늙은이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젊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월급이 뚝 끊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돈 없이 이 긴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니 걱정이 앞서고 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거나 죽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그 은퇴 이후에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겁먹고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과 1963년 사이 9년간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제일 맏형인 55년생들이 65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회경제학적 분류에 따라 55년생들이 노년층에 진입했다는 뜻이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줄줄이 노년층으로 편입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복지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요즘 노년층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핫 이슈일 거라 생각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그냥 노년층 숫자 맞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형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앞선 세대와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에다가 산업시대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으로 알려진 노년층 빈곤율은 줄어들고 대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노년층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수의 베이비 부모들이 노년층에 진입했으니까 비율상으로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고령까지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수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되레 이 기간 동안에도 이런 빈곤층 노인들도 대폭 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년층 사이에서도 경제 상황과 삶의 질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요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 시점에서야 현금도 좀 있고 집을 비롯한 이런저런 자산이 있다고 해도 이걸 꽃감 빼먹듯 하면 언제고 바닥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자니 따분해서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일하는 분야의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 판매 종사자, 기능원, 조립원, 서비스 노동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직군들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층의 비율이 무려 75.7%에 이릅니다. 그나마 농업과 어업에서 일하는 노인층의 비율인 13.5%를 제외하고 나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나아진 겁니다. 100세를 사는 게 현실적으로 점점 가능해져가는 시대에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사회적 경륜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자산도 얼만큼 갖춘 반백의 노년층들이 오늘도 단순 노무직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그래도 그나마 뭐라도 하나 잡으면 다행이죠. 어떤 은퇴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일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잘 나갔던 때는 잊어버리고 단순 노무직에서도 행복해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왕 그렇게 일하게 된 것이라면 현실에 만족해야 하며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고 은퇴 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미리미리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고 성취감 또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심리적 만족과 보상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일이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이 되고 우리는 몰두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생활의 중심에 일을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활의 다른 요소들을 배치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은퇴 이후의 일자리에서는 성취감이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심리적 측면을 싹 다 포기하고 그저 생활비를 충당하는 목적으로만 일을 하라는 건데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사회 경력도 풍부하고 자산도 꽤 갖고 있는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냐 말씀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베이비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윤택한 세대라니까요. 그래서 전형적인 생계형 일자리에서 행복감 얻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겁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미가 떨어지고 행복하지도 않죠. 당장 춥고 배고프고 돈이 없으면 일저일 가리지 않고 돈 몇 푼 버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하며 살 수 있지만 베이비 부모들은 그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상황이. 등 따스거든요. 배부르고. 큰돈 바라지 않고 소일거리라도 하자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이 오래갈 수 없어요. 왜? 성취감이 없고 받는 돈도 적어서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 물정 모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전에 정말이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아, 그 대답은 저에게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이전에 성취감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 재밌고 돈이 되고 하고 싶어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미리미리 찾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찾기가 쉽겠냐고요?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머리를 싸매고 몸으로 부딪히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은퇴를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이지 은퇴하고 나서 이력서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바 찾고 있는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늙거나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나이 들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몇 년의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에 의하면 본격적인 은퇴 준비는 늦어도 은퇴 5년 전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 나올 때 장학금 받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여우처럼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가 날벼락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대했던 그날이 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준비 잘 하셔서 은퇴 이후에 나만의 평생 직업을 갖고 성취감도 얻고 경제생활도 잘 이어가는 그런 균형 잡힌 노후 생활을 꾸려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